여기 스티커 부분 자꾸 뜯어져서 여기 찢어졌거든요. 찢어진 게 마음이 아파서 그다음에 그 뭐지? 비닐 스케치 만들었던 것처럼 스케치 종이 스케치 만들어서 테이핑 작업을 했어요. 좀 티가 나긴 하는데 테이핑 작업을 했기 때문에 테이프 때문에 이제 스티커 벗겨지고 칠면은 이런 스티커 뒤에는 다시 접었는데 저는 마저 막아놔서 꺾어져가지고 남는 테이프로 이렇게 스티커를 할게요. 그 스티커 뜯어진 게좀 많아요. 여기 두세 장 있나? 아깝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쪽으로 끼우는 건데 이게 제일 좀 좋아요. 그리고 앞에도 다 붙인 거는 밑에 안 붙였는데 한적인 요 앞부분 여기 떨어진 다행히 떨어진 스티커는 아직 없는데 이거 붙여놓고 그 예전에 스테이핑 작업한 나비 얘네는 아직 안 해놨는데 얘도 해야 되겠다. 테이핑 작업 완성. 다음에 됩니다. 고소하고 짭짤한 미원 맛소금 팝콘. 옛날에 한번 본적 있는데 미원 써있길래 미원 맛인 줄 알고 바보 마냥 안 사다가 브랜드가 미원이고 소금 맛소금 팝콘이라 소금 맛이더라고요. 보여드리면은 소금이라고 써있어요. 소금 맛. 그리고 영화 볼 때는 이런 데서 써있네요. 그냥 소금 팝콘 먹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겠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토크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약간 흘렸으니까 흘립니다. 와 대박. 영화가 팝콘 만나는데요? 제가 팝콘 과자래 이때까지 많이 먹어봤는데 찐 연어가 갖고 온 맛이랑 비슷해. 맛있다. 고소한. 조금 짭짤한 맛. 시집이 가면 롯데시네마 가면 일반 팝콘 시키면 주는 소금만 넣는 팝콘. 맛있어. 오늘 과자 달고 났다. 새우. 맛있어. 집에서도 영화 가는 느낌 되게 좋았어. 맛있어. 내가 사먹을 거야. 행복. 광고 아닙니다. 월요일 저녁인데 영상 찍고 급하게 마무리했잖아요. 몸이 아파서. 근데 팝콘 먹고 과자 먹고 저녁을 좀 대충 먹긴 했잖아요. 또 불닭볶음 하나 먹고 그래서 큰 오빠가 짬뽕 사장 시켜서 먹자고 같이 먹자 해서 짬뽕 얻어먹었어요. 좀 양 많았거든요. 배부르고 탕도 좀 남았는데 얘 내일 먹으려 챙겨왔어요. 다 먹으라 그래가지고 아싸라고 해서 홍차밥 좋아. 홍차밥이 대목이 된대요 여러분. 전화 할 뿐 하고 자고 내일 일어나고 또 일을 하러 가야겠죠. 몸이 아프니까 또 일도 대충 하게 되죠. 그럼 안 되는데 큰일 났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다가 지치면 또 쉬고 열심히 살다가 지치면 쉬고. 탕수육 먹었던 그릇이나 나중에 제가 쓰려고 레진 만들어야 할 때 이럴 때 새지 않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경화가 아니라 경화인가? 요아이는 출생증 따로 보관하겠습니다. 키링은 받은 거 아크릴 키링하고 그 배지 같은 경우는 이어폰 키링 다 달려있겠죠. 없는 거에다가 붙여가지고 키링을 한번 쓰려고. 영어 아주 감사합니다. 편집해서 다음 것도 올리겠습니다. 만세요. 인형 옷으로 쓸만한 게 없을까 하다가 옛날에 인형 얘 옷 벗겨서 이거 따로 나중에 쓰려고 다른 옷. 예.
77분인데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자다가 계속. 근데 머리 감고 왔으니까 자두면 자연스럽게 마르겠죠? 좀 그러고 있다가 나가서 출근해야지. 추워. 엄청 춥네요. 탕수육도 맛있잖아요. 어제 안 먹었으니까 아침에 먹고 소화시키고 나갑시다. 배고프기도 하고. 여태 뭘못 먹었더니 막 계속 물었잖아요. 뭘못 먹어갖고 배고프거든요. 이거 이제 뭐 먹고 자도 다행이에요. 탕수육 먹어야지 맛있겠죠? 피곤해. 일찍 일어난 거 좋아.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네. 와이 하나는 안 샀어요. 잘가 안 가. 머리 스타일은 독특하긴 한데 그때까지 내 스타일이 아닐까. 인형을 이만큼이나 샀다. 저도 4,000원에 완전 개인데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쪽된 걸 기분이 좀 풀리는데요. 리뷰를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좋은데 단순히 안 가는 걸로. 돈이 없어. 돈 많이 안 쓸려 했더니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다. 그래서 행복한 거지. 좋군. 앉아있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얻어서 좋아. 게다가 소중같이 약간 까만애도 얻었어. 예, 신난다. 잠깐. 예전 제가 틀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키가 너무 작은데? 알리쇼핑. 오랜만에 실패했다. 에이, 한달 넘게 기다렸는데. 집에 갑시다. 맛있네. 영상은 못 찍었지만 저희 작은 오빠가 코스트코에서 광어회 엄청 많이 사와가지고 되게 나눠 먹었고요. 집에 와서 웬 횡재냐 싶었는데 이 페스츄리 빵 종류별로 하나씩 받아왔어요. 코스트코 빵이래요. 이것도 4개 들어있는데 맛있게 제가 먹으려고 미리 싸놨습니다. 내일 회사 가서 먹든 오늘 밤에 먹든 해야겠어요. 예, 신난다. 좀 우울했는데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먹고 귀여운 인형도 4,000원 정도에 사서 좋아요. 그리고 보온 모닝백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거는 도시락 가방이라 짐이 있지만 귀여운 걸로 하나 쓰고 싶어서 샀거든요. 근데 돈 낭비. 오늘 한 2, 3만 원 썼어요. 3만 5천 원 이상 쓴것 같은데 아닌가? 3만 원대? 2만 3, 4만 원 정도 쓴것 같아. 돈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아 아깝다 싶으면서도 곧 월급도 들어올 테니까 또 그때 힘내야지. 근데 관리비를 내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이번 달에는. 그래도 돈을 모으고 싶어서 영차영차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너무 소량의 금액이라 유튜브 수익에도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불러요. 원래 딴거 먹으려 했는데 콜라도 이렇게 받아와서 두잔 먹었어요. 진짜 되게 맛있었어. 예, 힘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